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정말. 대통령 맞습니까? 아, 내려오세요. 그런 소리 할 거면은. 네. 뭐 내려와야 드셨나, 된다. 진짜. 술 드셨어요? 뭐 하셨어요, 지금? 숙취해서 안 드신 겁니까? 뭡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바빠요. 바빠요? 골프 뭐. 골프 연습한다고 지금. 아니,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이제 골프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짚어봐야 됩니다. 네. 지난 7일 있었던 기자회견 이후에 이틀 만에 태릉 CC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포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아 그거 트럼프가 돼가지고 골프 외교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속 둘러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아니 트럼프와 대화하려면 연습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보고 지금 국민들 복장 터져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거밖에 안 들어요. 진짜 생각이 골프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근데 저거 지금? 트럼프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만약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려고요? 뭐야? 나는 윤 대통령 만나기 싫고 아니 만나서 난 농구할 건데 농구 연습할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 저는 저거 골프 네. 트럼프랑 부킹 된 상태에서 저거 한 건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부킹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 거 아닌 거 근데 같아요. 왜 골프 연습합니까? 종목 바뀌면 어떡할래요? 만약에 트럼프가 나는 요즘 조깅을 좋아한다 육상 뛰겠다 옛날에 클린턴 YS 조깅한 거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그치. 나 조깅하겠다 네. 이러면은 또 뭐 마라톤 연습할 겁니까? 이 정말 한심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서 거기에 대응한다는 그 첫 일성이 골프예요. 골프 아니, 모욕적이지 트럼프가. 교수님은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저는 안 칩니다. 안 치세요? 골프. 네. 미국에 계셨을 때 안 미국 치세요? 있을 땐 쳤죠. 아. 한국 와서는 안 칩니다. 안 치세요? 한국에서는 골프에 자기 대한... 돈 내고 쳐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연습 미국에서 내 돈 내고 쳤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한국은 약간 연습. 이제 골프 안 연습도 안 해요. 골프에 대한 이제 물론 요즘 대중화가 많이 됐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이끌어 저는 안 하는데 네. 미국에서 물론 했죠. 학생 때나 대학원생 때 때는 그건 싸니까. 아니 골프도 운동이니까. 아,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얘기했듯이 저게 네. 정말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 그냥 들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지. 이게 둘러대기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그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모욕적이에요. 진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정책 얘기도 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지. 앉아가지고 연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그렇죠. 능력도 없으면 공부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지가 뭘 안다고. 아, 진짜 뭘 안다고. 그럼 공부를 그걸 공부해야지. 골프 연습을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쳐? 골프대에 나가? 아니 다른 나라 정상을 만드는데 그 나라 정상은 네. 운동할 거 연습하고 있다고요.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술 먹고 골프 치면 술프입니까? 술프? 술프. 진짜 미치겠어요. 술프. 농구를 만약에 농구를 종목으로 바꾸면 아, 농구로 바꾸면 어떡할 거지? 김팀장을 보내. 아 농구 좋아하세요? 좋아요. 잘해요. 김윤상 기자가 농구 훈련 해야겠다 또 농구. 농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골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제 트럼프 일기 때랑 너무 달라진 아메리카 언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여기에 있어서 사실 아베랑 트럼프랑 골프 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 얘기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 그거는 진짜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교 과정에서 있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골프를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때를 돌이켜 보면 골프 쳤어도 일본이 탈대 탈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그 흑자 많이 낸다고 해서 일본을 막 진짜 쥐어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중국과 완전히 단절이 되고 있는 상황 가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 흑자 좀 내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느냐? 청구서 갖고 오죠. 청구서 갖고 오죠. 네. 이거 흑자 내는 거 이거 다 뱉어내 이렇게 네. 간다는 말입니다. 뺏겨 먹죠. 근데 이게 참 너무나 슬픈 게 뭐냐면 흑자가 나는 것도 대부분 많은 부분이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의 자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흑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치. 플러스로 잡히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 흑자가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사람들 고용해주고 미국한테 퍼주는 과정에서 흑자인데 그것도 흑자 낸다고 해서 트럼프가 짜내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의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골프 연습한대. 그러니까 국민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 이제 내일 보잖아요. 네. 수능 시험 과목을 공부를 해야지 시험 안 나오는 걸 갖다가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은 네. 아니 속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 시험 과목을 공부해야죠. 그러면 지금 미국과 우리가 뭐 지금 통상 관계가 어떤지 내지는 지금 국제 관계의 변화 속에서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어떤지 이걸 연구를 해서 네. 국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골프 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반성도 그렇죠. 안 하니까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친 날 아닙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그 추운 날 패딩 입고 지금 나갔는데 네. 대통령은 골프 치고 또 골프만 쳤을까요? 끝나고 술 안 먹었을까요? 또 끝나고 사우나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위태로워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 때문에 너무 이제 화가 나고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랬어요. 끝낸다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우리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군인도 보낸다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뭐 무기 지원, 방어 무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친해요. 예전에 맞아요. 일기 때도 러시아하고 친했고 네. 푸틴하고 가깝죠. 그렇지. 푸틴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네. 푸틴도 트럼프가 이미 전쟁 확전하지 말라고 이미 푸틴한테 내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푸틴 입장에서도 네. 전쟁을 확전하기보다는 휴전이 될 걸 염두에 두고서 가능한 많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전쟁이 딱 가 있는 상황에서 딱 휴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6.25 때 생각나요. 그렇죠. 그 맞아요. 땅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젤렌스키. 조롱하는 걸 보셨죠? 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지폐 막 떨어지는 거 얼굴에. 용돈 이제 안 주죠. 네, 끝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미국은 발을 빼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들어가서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정신이 없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정세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모든 걸 스탑해야 돼요. 야. 나토도 만약에 트럼프 미국에서 지원 안 하잖아요. 나토든 유럽이든 다 빠집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만 이상해지는 거 그렇지. 네. 우리는 러시아와 적이 되고 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409원이에요. 와. 환율이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도 엄청 떨어진다. 52,200원.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2,466. 야. 지금 11월 13일 오전 9시 43분 기준인데 많이, 어제도 많이 떨어졌어요. 야, 이게 뭡니까? 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요. 외교적으로 보면은 정말 악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네.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그 실책이 뭐냐면은 한미 관계 중요하죠. 전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네. 다 동의해요. 근데 한일 관계 복원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용인해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그 저자세 굴종 외교를 하면서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를 생각한 게 아니라 바이든 올인 외교를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아하. 기시다 올인 외교를 한 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미국에는 대선 치렀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올인 외교라는 걸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를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골프만 친대 근데 곧 약간 오기 같아요. 오기. 자기가 그동안 싸질러 놓은 거에 대해서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바이든 올인 외교 한 거 나 끝까지 가겠다. 아 그럼 대한민국 국익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바이든 겁니까? 바이든 갔는데 뭐 바이든은 지금 집에 가는데 기시다도 갔고 바이든도 네. 가고 트럼프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유연함이라고 할까요? 뭔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약간 그 검사의 오만과 독선 약간 이런 것처럼 아하. 내 말은 옳다. 나는 그냥 아. 내 고집대로 간다. 전광판 안 보고 간다. 돌 맞아도 간다.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오기 정치를 언제까지 참 두고 봐야 되는지 대한민국 국익이 위태롭습니다.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말에 나가서 네. 외치고 정말 촛불도 들고 하고 있고 간절하거든요 국민들. 기시다 갔고 바이든 이제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 국민들은 이제 안 된다. 윤석열도 곧 내려와라. 가고 곧 가고 친구 따라서 갈 것 같아요? 아니 친구 따라가니까 곧 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흐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는 간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곧 가실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곧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왜냐하면 네. 좋아요 숫자가 조금 낮아가지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박봉규를 오늘 슈퍼챗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슈퍼챗 안 들어오면 거의 종말로 봐야 되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슈퍼챗 얘기를 해야 돼요. 최진봉 교수님 효과가 지금 많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교수님 말씀하시면 바로 오잖아요. 박봉규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챗 보내주시오. 박봉규 박봉규의 종말을 막아주십시오. 공개 종말을 박인호나 좀 종말 시켜라. 예. 박인호 종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잘했어. 슈퍼치지 좀 들어와서 종말 못했어. 활주로가 깔렸어요. 또 활주로가. 박봉규 오늘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박봉규 지금 위기예요. 진짜. 박인호는 그날 많이 들어오던데. 뭐 많이 들어왔어. 박인호 진짜 많이 들어. 아 진짜로 그날 많이 들어왔어요. 박인호가. 박봉규가 오늘로 이제 종말을 고하나 봅니다. 종방연 우리 뭐 고기 먹으러 가요? 고기 먹으러 가. 근데 고기 먹으려도 슈퍼치지 들어와야 먹지. 이러면 삼각김밥 먹어야죠. 우리 지금 안 됩니다. 불고기 삼각김밥으로. 예, 고기만 나는 걸로. 네, 좋아합니다. 가보겠습니다.